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인건비가 거의 얼마라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 페이먼트 레이버 코스트죠. 레이버 코스트 오브 인스트럭터 10만 명이잖아요. 10만 명의 인스트럭터의 코스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대략 9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8조 정도 되겠군요. 8조. 8조니까 8조면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8 billion US 달러가 되겠군요. 그죠? 8 billion USD라면은 USD. D로 8 billion. 8조. 이걸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상정했느냐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거예요. 간단하게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강사들은 USD를 5만 달러로 본 거예요. 5만 달러. 그죠? 그리고 대학은 10만 달러. 연 1인당 그죠? 1인당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봉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요 금액 정도 8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8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일단 그 어셈블리 킷 로보틱스 어셈블리 킷은 의외로 별로 돈이 안 듭니다. 거의 비용의 90% 이상이 여기 인건비, 레이버 코스트에 나가게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걸 조달하는 방법이. 그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1번이 매시브 디플로이먼트입니다. 매시브 디플로이먼트. 무슨 말이냐니까 전국에 예외 없이 적용. 즉 모든 학교에 하나의 오픈랩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매시브 디플로이먼트. 두 번째는 풀 오토메이션. 풀 오토메이션. 에이션 오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사 관리를 뭐 아카데믹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아카데믹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학사 관리를 완전 자동화 시키는 겁니다. 이걸 완전 자동화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이 모듈이에요. 이코아 모듈. 이 모듈이 그 완전 자동화를 하기 위한 모듈들입니다. 펑션들이에요. 심지어 사는 것. 클록스가 뭔지 말씀드렸죠. 블록스의 업데이트 버전. 구글 블록스보다 조금 더 조금 수준 높은 어셈블리 킷. 그것을 구매하는 과정 역시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풀 오토메이션이에요. 이게 우리가 코딩하는 겁니다. 코딩하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머신 러닝과 블록체인 기술을 최대한 적용합니다.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죠? 시험을 치는 이유는 얼마나 성취했는지. 그죠? 얼마나 능력을 획득했는지.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시험을 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인쇄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비용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비용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머신러닝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누가 얼마나 성취했고 어떤 능력을 획득했는지 정확히 99.999%의 정확도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잠재력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코딩.
우리 다음 달에 다 코딩할 거예요. 그것도 다. 그것도 다 예외 없이 코딩을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트를 줄이는 어떤 결정적인 메커니즘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적용함으로써 과목당 수강료, 그러니까 과목당 수업료죠. 과목당 수업료를 3달러에서 10달러 선, 3에서 10달러, 3,000원에서 만원 정도 선이란 말이에요. 월, 그죠? 월, 그죠? 수준으로 또 10만 명의 인스트럭터를 강사진에게 최고의 복지와 고용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야지, 이게 되지 않으면은 강사진들이 탄탄하게 상호 연동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어떤 핵심이에요. 이 오픈 랩의 핵심은 어떤 어셈블리 킷이 아니라 바로 이 강사진에 있어요. 이 강사진들이 세계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어떤 기반을 제공해야 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코드들입니다. 그죠? 이게 오픈랩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오픈랩이 전 세계에 확장이 된다. 그러면 OLPC에서는 뭐 어떻게 잘 성과를 못 봤습니다만은 이제 2차 시기잖아요. 오픈랩은 2차 시기. 그러니까 재차 도전하는 거예요. 재차 도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픈랩의 목표, 이게 저가의 뭐 사교육비로부터 해방한다, 비로부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된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주된 목표, 주된 키, 그죠? 코아. 이것도 물론 효과는 있어요. 당연히 사교육비 과목당 몇천 원만 내면 되니까 뭐 엄청 줄죠. 지금 몇십만 원씩 내는데, 그죠? 엄청난 효과긴 하지만은 이게 키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르쳐준다.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르친다. 이것도 물론 그렇죠. 우리가 원래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게 주된 목표는 아닙니다. 세 번째, 공교육 시스템을 보완한다. 물론 그런 효과가 있죠. 학교마다 오픈랩스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그것이 주된 목표 역시도 아닙니다.